날 것 같아요. 그러면 저쪽에서도 더 어려워갖고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. 아니 뭘 고민해요? 아니 당신 정말 이러실 거예요? 이럴 게 아니라 오늘 갑시다. 응? 오늘이요? 아 네. 난 하루라도 빨리 데려오고 싶어요. 좀 자야지 안 되겠다 너. 나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. 아 정말 진짜. 아니 엄마는 밤 늦게까지 일 시키고 또 새벽에 불러서 아침상을 이게 뭐냐고 정말.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아? 어? 나 아무래도 몸살 걸린 것 같아. 아 정말 약 좀 먹어볼래? 몸살 약 좀 먹어볼래 한번? 그럴까 봐. 아 정말 속상해서 진짜. 에이. 안 되겠다. 오늘 부장님 댁에 인사하러 가기로 한 거는 나 혼자 갔다 와야 되겠다. 어쩔 수 없이. 오빠 그러는 게 좋겠어. 난 좀 쉬어야 되겠어요. 그래. 내려와. 좀 자. 응? 내려와. 누워. 숨 쉬어. 오빠 약 갖다 줄게. 야, 이거 재밌네. 근데 나 포즈가 너무 어색한 거 아니야, 이거? 어색해. 답글을 한번 올려볼까? 나 너무 어색해. 여보세요? 누구세요? 누나, 저 재호요. 그래. 지금 홈피 보고 있죠? 어?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? 방금 댓글 단 거 봤죠? 누나, 오늘 뭐예요? 나 뭐 오늘 아직은 별일 없는 거 같은데? 그럼 같이 영화 볼래요? 영화? 이것도 아닌데. 나 왜 이렇게 옷이 없는 거야? 그동안 과장 월급 타서 도대체 다 어디다 쓴 거야? 응? 아이씨, 뭘 입지? 머리는 어떡하지? 응? 올려볼까, 이렇게? 아니야. 그냥 조신하게 풀자. 어떤 게 더 섹시하냐? 그게 관건인데 말이지. 그만하지 그러니? 제가 뭘요? 나영이 말이다. 어머님도 제가 나영이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요? 아, 네가 시민 노릇을 그렇게 할 줄은 나도 몰랐다. 재원이 장가만 멀쩡하게 가도 네가 며느리 물고 빨고 할 줄 알았어. 내 보기에는 나영이도 참 지가 한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 그만하고 이쁘게 봐주어라. 전 그렇게 이쁘게 봐지지가 않아요. 어머님 좋게만 보시니까 모르시나 본데요. 나영이 이제 보통이 아니에요. 재훈이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게 나영이에요. 아 재훈이 처가에 가겠다고 했던 것도 다 나영이가 만든 일이라고요. 내 보기에는 나영이 그런 애 아니다. 아이고
아니 걔가 얼마나 열심히